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이해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주택시장은 판매용 주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구매자들은 선택의 폭을 넓혀 2011년 이후 최대 구매자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프댄 탐슨의 2월 판매 수치를 보면 판매할 주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소는 지난 2월에 633개 동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습니다. 주택 판매량은 시장이 심각한 침체기에 빠졌던 지난해 2월보다 54% 상승했지만 2022년 2월보다는 16% 하락했고 2021년 2월에 비해서는 44%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된 주택수는 판매되기 위해 나온 주택수에 압도되었습니다. 바프슨 2월에 2,255개의 신규 매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2월에 신규 매물 중 가장 높은 수이며 마지막 주택붐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1월 이후 연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2월 말 기준 바프스에 등록된 총 주거용 부동산 수는 5,382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현재 재고 수준이 거의 13년 만에 최고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평균 판매 가격과 중간 판매 가격 모두 1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바프스의 2월 평균 매매 가격은 $116,150로 1월보다 3% 올랐지만 지난해 12월보다는 5.5% 하락했습니다. 2월 중간 판매 가격은 $970,000로 1월 대비 0.4% 상승했지만 12월 대비 6.7% 하락했습니다. 바프댄 탐슨의 관리 이사인 피터 탐슨은 2011년 이후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큰 구매자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주택 매물이 붐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 리 방송 장관은 뉴스허브의 폐쇄가 임박했다는 발표 이후 모든 라디오와 TV 인터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숨어 지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멜리사 리 장관은 지난 수요일 그녀의 초기 대응에 대해 널리 비난을 받았으며 평론가들과 야당 의원들은 그녀를 수다스럽거나 실종된 행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국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던 중 멜리사 리 장관은 동료 폴 골드스미스와 함께 질문을 받기 위해 멈춰섰습니다. 장관은 기자들에게 나는 실제로 전면에 나섰으며 숨어있지 않았고 인터뷰를 두세 번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발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며 또한 수요일 저녁에 스피노프의 던컨 그레이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멜리사 리는 지난 목요일 국회 정기 질의 시간에 노동당 의원 루벤 데이비슨의 질문을 받았고 이번 주에 국회에서 더 많은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멜리사 리는 RNZ을 포함한 여러 매체와의 1대1 방송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RNZ의 모닝 리포트나 체크포인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할지를 묻는 질문에 멜리사 리는 웃으며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장관 대변인은 그녀의 일정이 화요일 오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멜리사 리 장관이 체크포인트에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멜리사 리 장관은 내각 동료들에게 미디어 부문의 현황을 브리핑했지만 뉴스허브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나 개입 가능성은 낮췄습니다. 연합정부는 지난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공정한 디지털 미디어 교섭법안에 따라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뉴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지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시절 멜리사 리는 이 법안이 임시적인 것이라며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나는 질문에 장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국민당은 지난해 선거 전까지 어떤 방송 정책에 대해서도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방송 대변인 윌리 잭슨은 기자들에게 장관이 서툰 판단력을 보여줬고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위 장관이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다며 뉴스업은 무너지고 장관은 실종되고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잭슨은 정부가 분명히 뉴스업을 인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를 구제하기 위해 거래 중개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멜리사리 장관처럼 포기할 때가 아니며 사라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렌 추어 아동부 장관은 올해 중반까지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군사형 신병 훈련소의 시범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당과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으며 마오리 파티 공동 지도자인 라위리 YTT는 그동안 이러한 시설의 갱단이 만들어졌다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녹색당의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슨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비난하며 군대식 학원으로는 재범을 줄일 수 없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자를 다루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원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키위 유권자 대다수는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군사 훈련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군대식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는 군대식 방식 외에도 젊은이들이 삶을 전환하고 재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재활 및 트라우마 치료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뉴질랜드 학생들은 25,167차례나 학생들을 일시정학, 즉 스탠다운 시켰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의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100명당 거의 3.3명의 학생에 해당하며 근소한 차이로 사상 최고의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일시정학은 학교에서 학생을 공식적으로 5일 이내에 제거하는 것으로 이 수치는 작년에 일시정학 처리된 18,681명의 젊은이들 중 24%가 한 번 이상 스탠다운 됐음을 보여줍니다. 흡연과 베이핑 또는 알코올은 2022년 일시정학 처리의 16% 뒤에 있으며 이는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에 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2년에는 2,485명의 학생에게 2,728건의 정직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라디오 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뉴스 어브,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813원 9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80전입니다.